네, 예전 시간에 반복문 배웠죠? 반복문은 조건문과 함께 프로그래밍에서 양대산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우리 큰 산을 넘었고요. 이제부터는 뭐 짜잘한 산들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 배열은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배열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배열은 array예요. 영어로는 new 하고서 파일에 array라고 하고 php란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어요? 핑. 자, php는 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배열은 뭐냐면 숫자, 문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의 타입, 자료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 형식이에요. 배열은 제3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숫자와 문자, 그리고 배열.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하나 더 있어요. true 아니면 false. 걔를 뭐라고 하냐면 걔는 불린이라고 합니다. 불린. 불린이라는 것도 데이터 형식이에요. 자, 숫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쭉 있잖아요, 그죠? 무한대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도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불리는 true, false 딱두 가지 값밖에 없어요. 그래도 걔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리고 배열도 뭐 배열은 몇 개가 있냐라기보다는 배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연관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 의미론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 집합,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ARR은 요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array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array가 한국어로 배열, 배열이 영어로 array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줬어요. 자,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문법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배어 이 array라고 ARR이라는 변수에 이게 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일로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array가 붙으면 요거는 문법인데 뒤에 따라오는 부분 자 타이핑 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시고 얘기를 들으세요. 자, ARR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콤마. 문자가 또 왔죠? 그리고 콤마.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세 개의 요 데이터는 연관된 데이터예요. 물론 꼭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연관성 없는 걸쓸 이유는 별로 없죠. 연관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TML, CSS, JavaScript라는 요세 개의 문자를 제가 배열로 만들어서 하나의 변수 안에 넣었다라는 거죠. 즉, 변수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겠어요? 안 편리하겠어요? 편리합니다. 이게 더 웹, 이게 어떻게 편리한지는 곧 알게 돼요. 예. 편리하다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UL, LI, HTML에서 LI라는 태그를 UL로 감싼 이유가 뭐예요? 다른 그룹과 구분하기 위해서 감싼 거잖아요. 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의 그룹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열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요거는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실습은 아니에요. 자, 실습하셔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서버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아파치 PHP MySQL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때요? 그룹핑이 되죠, 그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요세 개의 문자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그룹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PHP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서버라는 변수 안에 담아서 그룹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원칙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수많은 프로그래밍 테크닉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룹핑하고 쪼개고. 프로그래밍 바깥쪽에서 비슷한 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디렉토리와 파일의 구조도 그렇죠. 예? 파일은 왜 생겼겠어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디스크에다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걔를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쪼갠 거죠. 근데 파일이 100개가 됐어요. 괜찮아요. 1000개가 됐어요. 뭐 힘들지만 괜찮아요. 만 개가 됐더니 점점 자기가 필요한 파일을 찾기가 불행해지죠. 예. 그리고 누가 저한테 파일을 보냈는데 이름이 같은 게 있어요. 오버라이팅이 되는 거죠. 이건 비극적인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안된 게 디렉토리인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개별적으로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값들을 여러 개의 연관된 값들을 그룹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그룹핑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객체지향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룹핑 또는 뭐 분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도서관 같은 도서관학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문헌 정보나 이런 쪽? 뭐 저도 그쪽은 잘 모르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걸 겁니다. 분류하고 쪼개고 이런 것들. 왜냐? 많은 정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고,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매니지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열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배열을 이렇게 담았으면 이렇게 배열을 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echo 하고서 클라이언트 0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자, 일단 실습은 하지 말고 봅시다. 자, 그 결과는 array.php를 하면 HTML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괄호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기호를 쓰고 대괄호로 닫히고 그 사이에다가 0으로 쓰게 되면 0, 1, 2 해서 여기 있는 0에 해당되는 HTML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에코가 실행되면서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0이 아니라 1이면 어떻게 될까요? CSS가 나오고 이면 자바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0, 1, 2라고 하는 요걸 뭐라고 하냐? 인덱스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색인이라고 합니다. 색인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디서 쓰죠? 책 뒤에 열어보시면 인덱스라고 적혀 있는 거본적 있으세요? 또는 색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본적 있으시죠? 걔는 뭐예요? 기역하고 기역으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인, 인덱스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색인이죠. 그 색인이 얘도 그 색인이라는 그런 메타포 은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아셨죠? 자, 이거 실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echo server 1이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실패한 거예요, 업로드에. 그럼 PHP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배열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고 배열을 정의한 거고, 배열에서 값을 가져온 거죠. 아셨죠? 저도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할 때 배열이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저런 걸 굳이 써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옛날에 저 처음 배웠던 언어가 펄이었는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는 펄을 포기했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프로그래밍 할때 제가 시도했던 언어들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성공한 게 아니라 꽤 많이 포기하고 좌절했던 게 되게 많았습니다. 뭐 지금 배우면 배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험난한 길이 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실패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해력이 높아져요. 예. 전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 훨씬 이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기억력은 나빠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만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배열은 기능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PHP는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하나만 더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들이 몇 개인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은 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카운트라고 하고 이거 그냥 봅시다. 실습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될까요? 3이 맞나요? 네. 야, 야, 야. 3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라는 저 배열 안에 몇 개의 값이 있는가? 세 개의 값이 있다. 이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배열의 기능의 전부입니다. 예, 그 이상 복잡한 것들은 없어요.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활 코딩의 PHP 수업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배열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진행할게요.